이번에는 시골길로 가보겠습니다. 시골길 차 두 대 교행하기 힘든, 교행할 수가 없어요. 서로 좀 옆으로 비켜줘야 그래 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. 옆에 풀도 무성해서요. 네, 차 두 대 교행이 안 되는 곳이에요. 이곳에서 이런 사고 있었습니다. 갑니다. 블박차 가고 있는데요. 네, 그런데 저쪽에 주로 커브길에 사고 나죠. 커브길에 안 보이는 곳에서 으아, 나는 멈췄는데 꽝. 언제쯤 발견하셨나요? 네, 이때 발견하신 때가 요거보다 좀 더 일찍 발견했다고 그러시던데요. 발견하신 때가 언제입니까? 아니, 이때 발견하셨대요. 네, 이때 발견하셔갖고 그리고 언제 멈췄을까요? 블박차가 멈추는 순간, 요보다 조금 더 전에 발견하셨네요. 네, 블박차가 상대차를 발견하는 순간은 이때 발견했답니다. 그러면 어디까지 가서 멈출까요? 여기 호박 덩굴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나는 한 5m 가서 멈췄는데 상대차는 멈추지 못하고 와서 날들이 받았습니다. 중요한 거는 저는 멈췄어요. 근데 상대는 브레이크도 못 받고 그냥 전 멈추잖아요. 멈췄어요. 예. 저는 멈췄는데 상대차는 멈추지 못하고 저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. 이번 사고 저한테 잘못 있습니까? 예. 저는 100대 0이라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 100대 0이 아니라고 합니다. 60대 40이라고 그러네요. 혹시 빵은 하셨나요? 했더니 빵 못 하셨대요. 네, 차두대 교행할 수 없는 좁은 길이고요. 상대 측은 60대 40, 저는 100대 빵 주장. 60대 40 말도 안 된다. 나는 멈췄는데 왜못 멈췄잖아. 그리고 안 보이던 속도를 줄였어야지. 어떻습니까? 이 사고에 대해서 과실 비율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? 저거 나는 멈춘 상대 못 멈췄어. 저렇게 좁은 길에서는 속도 줄였어야지. 커브길이 안 보이잖아. 100대 빵이다. 상대 측 보험사 말대로 60대 40이다. 그 중간 정도 블박차도 빵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? 80대 20이다.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.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38%. 불박차에게도 미리 좀빵좀 해주지. 잘안 보일 때는 혹시 모르잖아. 여기 차 있어요. 빵빵 좀 해주지. 그런 측면에서 100대 빵은 아니고 80대 20이라는 의견이 62%입니다. 62%가 80대 20, 100대 빵이 38%. 이럴 때참 어려워요. 이거 나는 멈춘 상대는 못 멈췄으니까 100대 빵 아니냐. 네, 그렇게 충분히 볼수 있죠. 과감한 판사 만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좁은 길에서는 저 커브길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. 볼록 거울도 없고요. 그럼 여기서는 저갈때좀 속도를 좀더 줄이면서 빵빵빵빵빵빵빵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80대 20으로 볼 수도 있고요. 양쪽으로 다볼수 있는데요. 그런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이거랑 비슷한 사고 하나 있었는데요. 자, 이 비슷한 사고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이것도 이 사고 보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. 자, 가겠습니다. 네, 좁은 길이죠. 뚝방길입니다. 뚝방길 가고 있는데요. 뚝방길. 나 멈추는데. 나 멈췄는데요. 상대차가 과속바지도 덜렁 넘으면서 들이받았어요. 이 사건, 몇대 몇이었을까요? 이 사건이요. 비슷하죠? 비슷한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? 과감한 판사 만나면 100대 빵될수 있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남부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2월 8일날 판결 선고됐는데 100대 빵으로 판결 선고됐습니다. 저 트럭 100% 잘못으로요. 그러니까 100대 빵으로 하는 판사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빵좀 해주지 하면서 80대 20으로 볼 판사도 양쪽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. 법원에 가게 되면 과감한 판사, 지금처럼 남부지방법원 판사 같은 이런 분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.